네, 굿모닝뷰 전날 장 마감 후에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네옴시티 관련한 기업들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물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한국 기술이 적용된 모듈러 주택을 짓게 되고요. 현대로템은 사우디 네옴시티 철도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을 했습니다. 먼저 삼성물산부터 보시면요. 사우디 현지 모듈러 주택단지 건설을 위해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 모듈러 주택은 자재와 부품을 공장에서 사전에 제작한 후에 현장에서 조립하는 주택인데요. 기존 공법을 썼을 때보다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고 또 사고 위험도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도 이 사우디 투자부와 네옴 철도 협력 MOU를 체결을 했는데요. 이 네옴 프로젝트 중에서 핵심인 이 더 라인은 신도시를 짓는 사업으로 이 지하에는 또 지하철이 건설이 됩니다. 이 건설에 앞서서 수소 기관차 개발 그리고 수소 열차 등을 더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 더 라인의 차량 입찰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달 말에 한 사우디 주택 협력 공동 세미나를 열어서 이 사우디 주택부 장관이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달 말까지 계속해서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뉴스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K스퀘어가 11번가 그리고 원스토어 그리고 티맵 모빌리티 등 주요 자회사들의 지분 매각을 추진합니다. 이 글로벌 금리 상승과 이 경기 침체 우려 등 이 경기 위기 속에 대응해서 최대한 현금을 확보하고 또 신규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이 SK스퀘어는 투자 은행과 회계 법인과 함께 이 자회사들의 구주 매각뿐만 아니라 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국내외 사모 펀드들에게 이 투자 의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매각을 통해서 이 반도체 사업과 구조조정 매물의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이 신규 FI의 유상증자 참여로 이 자회사의 사업 확장도 앞으로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재계의 한 관계자는 SK스퀘어의 IPO가 불발이 되면서 이 기존 투자자들의 불만을 달래고 또 추가 현금 확보 그리고 자회사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한 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앞으로 이 결과가 더 기대된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SK스퀘어와 SK그룹주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 현대자동차의 하이브리드 차량 구동 모터 코어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구동 모터 코어를 생산하는 자회사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이 오는 2025년부터 현대차가 양산할 차세대 하이브리드 차량에 구동 모터 코어를 공급권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수주한 물량은 2025년부터 2031년까지 총 340만 대 규모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을 통해서 중국과 멕시코, 인도, 유럽 등에게 구동 모터 코어 현지 생산 공장을 건설 중으로 오는 2030년까지 해외에 500만 대 생산 체제를 구축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자회사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뉴스도 같이 보겠습니다. JW중외제약의 만성 신장질환 환자에게 쓰이는 경구용 빈혈 치료 신약이 국내 품목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식약처는 어제 중외제약의 NROE 품목을 허가했는데요. 지난 11월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신청한 지 1년 만입니다. NROE는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 신장질환 성인 환자에게 발생하는 이 빈혈을 치료하는 신약입니다. 2016년에 일본 타바코 산업 으로부터 이 NROE의 국내 개발과 판권을 인수한 바 있었습니다. 이 JW중외제약은 이번 NROE의 허가로 국내 빈혈 치료 시장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중외제약의 앞으로의 움직임도 시장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